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이 수고하십니다. 야, 참 존경스럽습니다. 매일 아침에 조만 유사하시고. 네, 네, 네. 아, 저 큰 소리를 말씀하십시오. 딱 떨어지 뭐. 아, 경의를 표합니다. 아, 뭐인데 경의를 표하시죠? 뭐 아침 새벽부터 뭐 매일 그 알찬 내용으로. 아이고. 네. 저도 그거 보고 많이 배우거든요. 아이고. 웃기우시고. 네, 네, 네. 별 말씀.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예, 예. 자, 이게 좀 화면하고, 우리가 보는 화면하고, 예. 현장하고 좀 인터바이 굉장히 있어요. 그죠? 여기 안 노는데. 네, 네. 지금 저기로 나오는데. 예. 네, 네, 네. 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2022년 오늘 10월 31일 말일이네. 네, 10월의 마지막. 예, 예. 지금 뭐 그 노래지. 10월의 마지막 날. 네, 네, 네. 예, 그 뭐 노래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예, 예, 예. 예. 뭐 정말 밀물처럼 들어옵니다. 우리 힘동보 제동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후키를 병들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분, 뭐,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구강님, 승초인님, 아이고. 존경하는 애국지사 윤창중 대표님, 그리고 힘동보 제동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승초인님 쭉 있고요. 예. 아이고, 태평님, 한미님, 네, 석 PK님. 아, 심동보 믿는다, 믿어. 아이고, 예, 예. 비어레님. 아, 썬네이 잘못 올라갔네요. 그거 바꿨습니다. 예, 예. 분명히 올렸는데 안 바뀌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참, 그게 참. 네, 최배달님, 대평님. 예,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승초님, 대평님, 위티스님. 예, 변인숙님. 포도나무님, 아, 금일 방송은 찌기직 마이크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날 겁니다. 예, 예. 네, 네. 자, 슬슬 시작할까요? 네. 마이크 소리 잘 되는 거 한번 들어보시오. 네? 마이크 소리 잘 들리는 거? 네, 네. 여러분,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안 들리면은 뭐, 여러분들이 소리가 이상 있다고 할 텐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이상하게 지금 화면이 돌아가가지고 아하 됐습니다. 예예. 예. 자,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뭐 참사라고 그러는데. 네. 끔찍한 사건이죠. 네네. 참사라이긴 합니다만. 예. 그냥 이태원 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 충격. 참 다시 한번 우리 심동보 제동님과 함께,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네. 그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 그러나 이제 과연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제동님, 뭐, 엄청나게 준비해 오셨네, 오늘. 와! 아이고, 독자분들한테 최소한 제가 예의를 갖춰야죠. 네. 엄청나게 준비해 오셨네. 자, 여러분, 과연 이번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좀 쭉 말씀을 해보시죠.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딱 느끼기에는요, 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그 정권 차원에 대통령 통치력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심각한 영향을, 어떻게 보면 긴장에 가까운, 그게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요, 토요일 날 저녁
22시 25분경에 일어났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 잠을 못 잤어요. 일정이 쭉 공개가 딱 상세히 다 됐어요, 이번에. 특이한 게. 그래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때 뭐 해가지고 10분 단위로 공개하라, 막 이런 공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걸 의식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한 게 거의 실시간으로 다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제일 먼저 29일, 그러니까 토요일, 23시 36분에 처음으로 네. 23시 36분 23시 36분을 하지 마시고 아 11시 저녁 11시 예. 예 여기는 사회니까 예예 예. 저녁 11시 36분에 네. 처음 지시를 하시거든 그래 쭉 해가지고 마지막 지시가 03시 다음날 그렇죠 03시 52분에 또 지시 놓은 거예요 새벽 3시 52분에 그러니까 4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9차례 지시를 대책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위기 관리 센터에 이동하셔가지고 긴급 상황 점검에 하시고 다시 정부 서울청사 상실에 가셔가지고 네. 중대본 회의 또 주재하시고 공청 해가지고 쭉 지시한 게 그 등등등등 지시한 게 9차례 대책을 지시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9시 49분에 대국민 담화를 또 직접 발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장에 가. 이때는 현장에. 그렇죠. 사고 난 현장에 또 갔다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서울 광장의 합동 분향소 또 직접 김건희 여사 동의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쭉 일련의 그 대통령의 행보 쭉 보니까 아, 이거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내 통치력에 리더십에 굉장히 이거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 이게 잘못하. 근데 그게 걸맞는 행동을, 현재까지는 조치를 잘한것 같아. 잘한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표정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선 때도 표정을 받고. 예, 예, 예. 또 취임하고 6개월 예. 동안 봤는데. 예, 예. 가장 심각한 것 같아. 가장 심각한 것 같아. 예.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심각하고, 심각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네.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한 거예요, 긴장. 그리고 지금 저 아침에 대통령 출근하실 때 보통 드라이를 하고 오시는 것 같아, 집에서. 그렇지. 머리가 이렇게 드라이기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는 드라이도 못 하더라고요. 아, 그거 보셨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머리가 아주 좀, 전혀 손질 안 된 머리. 전혀 손질 안 하고. 직접 핏은. 됐다. 하면서 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다른 등등을 그 모습을 보면은 긴장에 그 긴장에 가까운 대통령이 네. 그 이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야 여기 보니까 위티스님이 죽었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아 예. 예. 역대 최고 지린 표정이다. 웃지 말아야지. 예. 아 절묘하네. 예. 그게 왜 이렇게 하냐니까 제 나름대로 그 판단해 보니까 세월호가 2014년에 그렇죠. 났죠. 네, 4월 16일. 벌써 8년 됐나? 아, 그렇죠. 와, 그 세월호 사건 가지고 아직도 우려먹잖아. 아직도 우려먹죠. 예예. 문재인 정권도 그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하고 그래 현재까지 왔는데 아직도 세월호 사건을 울겨먹는 식으로 그렇죠. 조사를 또 조사를 업뿐인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세월호하고 이걸 제2의 세월호로 잘못하면 이게 비하된다. 그렇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좌파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굉장히 호재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네. 여기 정말 재미있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위티스님, 청와대였음 그런 행색 아니었지. 그럴 수도 있죠. 아, 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응? 무슨 얘기냐면 관저에 있다가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아 본관으로 나오면.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저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저 분리돼 있죠. 중대본하고도 거리도 좀 있고 뭐 대통령도 이동하는 거는 뭐 또 다 통장이 때문에 빨리빨리 네. 하겠지만 그래도 좀 불편한 건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거는 뭐 부수적인 문제고.
그 얘기를 난 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네. 예, 예, 예. 지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이번 사건을 사고를 네. 대응하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최선을 예. 다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예.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그런 예. 동선이 많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면 그거야. 네? 당연하죠. 엄청나게 그런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줄일 수가 있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 그런 거는 좀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본인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있나고, 본인이 있다, 뭐, 결심해가지고, 현재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네. 이게 예컨대 무력도발이다. 그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무력도발을 김정은이가 했을 때, 예, 예. 지금 이거 못지않게 대통령이 동선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뭐 또 비교가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리고 대통령 동선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포탄을 터뜨렸어. 그러면은 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당연히. 용산까지. 예. 또는, 중앙청까지. 근데 그 중앙청에서 그 밑으로 지하 터널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 연결돼 있겠죠. 그 청와대에서 네. 중앙청까지 네. 지하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하로. 네,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네, 네. 네? 네. 그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할 수도 있고. 그 광화문 정부총합청사에서 할 수도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용산 집무실이나 또는 서초동에 있을 때 국무회의를 해야 돼 적의 공격을 받고 그럴 경우에 용산에 가던가 아니면은 중앙청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광화문으로 네. 이럴 경우에 대통령의 동선이 다 공개가 되고 또 시간이 또 걸리잖아 사실은 이게. 이게 굉장히 예건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국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국가 그 원수로서, 네. 그 통치력을 행사하기에는, 청와대 이전 이후에, 전하고 이후를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그런 지금 그 예건 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본인도 절감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어? 절감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런, 뭐,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생각도 충분히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흠.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왜 세월호 이 사건으로까지, 이걸 자꾸, 이걸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예. 세월호 사고로는요, 명확한 주체가 있어요, 주체. 예. 그, 세월호라는 선박회사, 유병헌 그 사장이, 운영하는 선박 회사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잘못한 거야, 한마디로. 뭐 안전 운항 수축부터 선박 개조, 뭐, 이런 모든 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전사고 이런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가 비판을 받은 거는 그 구속 구조 과정에 약간 해경이 국민들 그 기대에 못 미친 거 때문에 공개를 받은 것이 하긴 정부가 부담 가진 게 별로 없는 사건이에요. 은밀하게 하면 이거 완전 민간 선박 회사가. 네. 안전 운항 수칙과 선박 운항 그 안전 수칙을 잘못 지켜가지고, 억울한 그 희생자를, 무진국간에 어떻게 다는고 학생들을 네. 비롯해서 무수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당연히 분노하는 거야. 네. 책임을 안 돼.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엄청나게 네. 그걸 공격을 빌미로 삼은 그게 세월호 네. 사건이에요. 예, 예. 근데 엄격하게는 주체가, 선박회사야. 세월호는 선박이야. 그렇죠. 그리고 선장의 책임이고. 네. 그 선박, 선주의 책임이라 이거야. 네. 근데 이번 이거, 이태원 참사는요. 예.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다니까? 행사를 주관한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결국 공공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 길에서. 네. 결국 이건 공공기관 책임이야. 정부 책임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휘발성이 강 거야.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엄청나게 강, 이게 저,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니까. 아. 세월호는, 그러니까 일반 선박에서 시키는데. 아, 제동님은 세월호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휘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최신에서 나는 그게 많이 느껴진다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좌파, 종국 좌파에서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냥 협조적으로 얘기해 놓잖아요. 그렇지, 그 쇼지.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더 큰 것을 노리고 네. 그 페인트 모션 하는 거야. 이걸 철저하게 이걸 꾸준히 묶는다니까. 이거 그래 윤석열 정부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돼. 근데 벌써 하루 만에 오늘 뉴스에 보던 논조나 이게 그게요 분위기 네. 바뀌었어. 계속 비판적으로 이제 논다고. 경찰이 왜 그 밖에 배치를 안 했느냐. 그렇지. 이상민 해남부 장관이 뭐 그걸 예년 수준으로 대비한 게 맞느냐. 계속 이제 그게 노잖아 지금. 그래 이게 구체적으로 계속 한다고. 예. 이걸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걸 조기에 이걸 하지 못하면요. 예, 예.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거의 밤샘하다시피 하면서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그 아니라니까. 간단하잖아요. 그 지금 우리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지적하신 분이 이제 계시는데 예.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예. 이제 가장 빨리 국가 최고 책임자가 예. TV에 나와서 예. 어떤 표정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빨리 나와서 국민들한테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네. 내가 여기 있다. 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태원 충격이 전해지자마자 화면에 네. 가급적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네. 근데, 네. 표정이, 네. 표정이 네. 국민들한테 굉장한 안도감을 주는 표정이 아니야. 이게 소위 말하는 옥의 티인 거예요. 예컨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표정을 보세요. 젤렌스키도 영화배우거든? 코미디언에? 네. 그 당당하게 TV에 나와가지고 연출하는 거죠. 연출하는 거지. 네. 그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화면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당하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스틸 사진을 공개했어요. 예. 막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러는 건데. 아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사진 보고. 거기도 뭐 약간, 뭐 저는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저는 봤는데, 예. 비판적인 그 시각도 많이 있어요. 특히 현장 방문했을 때. 그렇지. 쫙 지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트윗지는 있는데 보니까 아주 그 비판적 한 사람들 있더라고. 왜 비판적이죠? 제왕가다, 이 제왕. 아, 손가락질하는 게? 네, 이게. 그리고, 그, 다른 사진 보면은, 그, 옆에 그, 수행원들 있잖아요. 네. 그게 안 가리도록 처음부터 백쪽으로 붙어 있어.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게 뭔가 하면은 굉장히 근위적으로 보여. 그게 재난 현장에 방문해서 대통령의 그런 그 행보가, 모습이 그럼 나는 그런 걸 그렇게까지 상시하게 못 봤는데 그런데 하나하나 그 카팅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견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좌파들은 그래 네. 당연히 이제 터집을 잡으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철저하게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 좌파들이요. 이거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총공세를 내일 국회에서 이제 그 듣잖아. 네. 경찰 뭐 행안부 불러가지고 그렇죠. 내일부터 시작할 거라고. 아하.
딱 이 왜 경찰 병력을 137명밖에 배치 안 했느냐? 13만 명이 모였는데 왜 137명이 뭐냐?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그 저 BTS 부산 공연 때는 5만 5천 모였는데 네. 그 반밖에 안 돼. 그거는 2,700명 배치했지 않느냐? 경찰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20배를 지금 이번에 이태원에 배치한 경찰이 20배를 부산 공연에는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없었잖아. 그것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네. 비교가 되잖아. 비교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일하게 이것을 대체했다. 이게 비교가 되잖아 지금. 그리고 좌파들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게 계속 나와 지금.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BTS 부산 공연하고 예, 예, 그걸 비교할 수 그 다음에 이태원의 할로윈 행사하고는 예, 예. 할로윈하고는 예, 예.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럼 확실히 좀 주최측이 딱 있으니까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막말로 만 명이 올지 2만 명이 올지 10만 명이 올지 모르는 거고 경찰 병력 자체가 그렇게 뭐 언제든지 그냥 갖다 퍼쓰는 병력이 아니거든. 경찰력 배치도 이게 다 사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당연하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예, 예. 왜 10만 명이 왔는데 경찰이 170명밖에 안 됐느냐? 137명. 137명밖에 안 됐느냐? 그러면은 예. 그러면 그걸 미리 다 전 국민과 이 한국에 있는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몇 명까지 참석할 것인가를 미리 다 예측해가지고 경찰을 뭐 예컨대 만 명을 뭐 배치한다, 천 명을 배치한다, 이러라는 얘기인데, 그건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게. 근데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 아,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걸 호의로 잡는 거야. MBC에서 행사 전날, 예. 뭐야, 성창경 앵커가 메인 뉴스에 때렸어요. 내일 10만 명, 할인대에 이태원을 운집한다, 이거야. 그래, MBC가 독려하듯이, 그게 뉴스에 넣었대요. 그럼 그런 식으로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예. 예측을 하고 그걸 막 했으면은 경찰에서 그 정도 판단력을 갖췄어야 되고 그게 따라서 경찰 병력을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병력을 배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거 주장 안 할 수가 없지, 그거는 호재인데. 근데 지금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저 지금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현재까지 예. 안 그래. 안상민 저 행안부 장관까지 그거 예전 수준 해서 경찰이 또 배치한다고 해서 네. 그걸 사고가 안 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냥 예전 수준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좌파들 시각에서 보기에는 한간 얘기고 일반 국민 정서에도 안 맞아요 사실은. 그건 너무 한간 답변이라니까. 아니란 답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럼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경찰 병력이 사실은 뭐 또 핑계를 댔잖아요. 소요 집회 이런데 네. 분산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핑계를, 그것 때문에 경찰 병력을 거기 투입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행안부 장관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어서부터 대응에. 예. 허점을 지금 노증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게 허점이 계속 노증되면은 굉장히 윤석열 정부 차원의 전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그리고 좌파는 철저히를 악용할 거고. 아, 이제 좌파가 악용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예, 예, 예. 나는 이상민 장관의 주장이. 예. 예컨대 사람이 그렇게 많이 희생이 당했는데. 예.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직 우리의 의식 수준이 후진국 수준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이 나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137명을 이제 배치를 했는데 자 10만 명이 온다고 MBC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공권력이 MBC 집계를 보고서 경찰을 배치할 수는 없을 거야. 그건 아니지. 아닌데. 아니, 잠깐만. 이 김 빼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 나름대로의 병력 배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군민들이 여기에 울분을 갖고 분노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국가 공권력으로서 휩싸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예? 야, 사람이 죽었는데 왜 끄집어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안 나왔느냐? 이게 세월호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 자체도 경찰을 예컨대 10만 명이 왔다 이거야? 그럼 10만 명이 온다는 것을 예상했다 하더라도 설령? 그러면 경찰을 몇 명을 갖다 놔야만 이게 몇 명을 배치해야만 적당하다 보는 거예요. 몇 명을. 지금 이태원이란 데가 사실은 주목만 합니다. 그러니까 좁아요, 그게. 여기에 137명을 배치한 것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137명 했으니까 이게 임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게 안전 통제라든가 이런 관리 예.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대부분 임무가 마약 단속이라든가 네. 또는 불법 촬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 대부분 임무가 주어져 가지고 안전 통제 이런 관리 이런 요건은 없었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비판을 하는 거지 좌파에서는. 아 그다음에 이게 그렇죠. 용산구잖아요. 용산구 네. 구청이 바로 그 옆에 있잖아. 네. 국방부 이제 주한미군 용산부대 그 맞은편에 용산구청이 엄청 화려하게 막 거창하게 있잖아요. 네. 용산구청장이요 SNS 불통이야.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용산구청에서 5일간 150명 배치했대요. 그 사진 검토한 것도 보도가 됐잖아요. 네. 하루에 50명이야. 근데 거기도 전부 안전통제 이런 관리가 아니고 행사 안내라든가 뭐 이런 거고 안전통제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용산구가 이게 뭐냐면은 다중밀집 안전사고 방지책이라고 4년 전에 이게 행안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 예? 천 명 이상 되면 이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그런데 이게 저 용산, 이게 뭐, 그럼 이게 주최 측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책임이야. 네. 그럼 그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또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또 작년에 또 하나 들어왔어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또 나왔어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이것도 행안부에서 작년 3월 달에 나왔네. 예, 예. 여기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네. 지자체, 경찰, 소방 같이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게 없잖아 지금. 그렇게 심의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서로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까지 단체까지 같이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다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공개를 하는 거지. 그 이게 대비를 해라 이거야. 그 잘못하면 이거요. 우리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자가 반성할 때 어떤 문제를 너무나 감성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예컨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정무감각이라는 거, 정치감각이라는 걸 사실은 그런 것을 국민들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just doing your job이야. 어? Just doing my job, my own.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네? 아,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 네, 당연한 네. 말씀인데. 그런데, 네. 지금 이게 집단직 안보, 안전 불감증. 네. 네? 이게, 이게 굉장히 그 바탕이 깔려있거든, 국민들이. 네. 네. 특히 젊은 사람들. 어? 뭐 할로윈 데이, 이거는 뭐 할로윈 데이 성격까지 우리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하여튼 귀신놀이 한다고 젊은들이 가가지고 이제 젊은들 마땅하게 막 이렇게 자기들 그 젊음을 이렇게 불사를 예. 기회가 없으니까 할로윈 때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한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관한가 무관가. 그리고 정부까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까지 용산구까지 마찬가지로 수준의 안전 안전 불감증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적당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왜냐면 우연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 그냥 황당한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 불감증에다가 적당주의 이것이 그 현장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해야 될 어? 지방자치 용산구나 정부나 경찰이나 소방 다 비슷한 수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그러고 이렇게 참 그러니까 공권력의 책임이라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전적으로 공권력의 책임이다. 그건 아니지. 예. 그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아, 그런 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세월호의 책임은 예. 아까 말한 대로 유병헌 그 회사의 예. 문제, 예. 그 이준서 선장에서부터 예. 선원에 이르기까지 예. 그리고 배의 구조를 바꾸고 하는 예. 일까지 예. 총체적인 그 유병헌 선박회사의 문제인데 불구하고 예.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의 문제로 그야말로 치환을 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악용한 거 아니야. 그 말씀 그렇게 중요한 네. 말씀 하시는데 세월호는 정부 책임이 별로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지고 그걸 더 씌워버렸잖아. 그런데 예. 이번 사건은 민간 쪽에는 주체 측이 없어. 네. 책임을 따지자면 정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니까. 이게 공공장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야, 세월호보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정부에서 대처를, 후속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거를 세월호 사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오히려 더 위험 요소가 많다.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애도는 표하되 네. 비극적 사건의 애도는 표하되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않는 거 아니에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당연히 안 하는데 네. 일반 국민들의 그 상식 윤석열 대통령도 상식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이냐 이거야. 누가 그러면 거기 죽은 사람들만 잘못한 거냐. 어? 그 도로가 경사되고 그렇게 뭐, 5.5평에 300명이 들어가가지고 참사를 당했다는데. 그러면 그 골목길도 미리 그러면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했어야 됐나? 그런 이야기까지 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너무 안전 유해 요소가 방치됐다는 얘기였잖아요. 그 좁은 골목에.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 광내가 엄청 많았대, 그, 또. 그러나, 네. 대한민국 공무원의 수준이요. 예. 네. 세계에서 몇 위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뉴스앤월드리포트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6위의 강대국이잖아요. 그 6위의 강대국의 공무원들이 그걸 막지 못했다면은 왜 그것을 막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책임 전체를 정권이나 공직사회로 돌린다는 건, 예컨대 말이죠. 아베 총리가 저격을 당해가지고 암살을 당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당시 그 지역의 경찰 총수의 잘못인 거야. 그렇죠. 예? 네? 네. 이건 누가 봐도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했어. 그런데 지금 그 뭐냐면 그때
아베가 암살당할 때는 경찰이 몇 명 있지도 않았어.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그러나 이것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그 이태원이라는 지역에 137명이라는 경찰을 배치를 한 건데 그게 왜 1370명, 13,700명을 배치 안 했느냐. 배치를 했으면은 이게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이거야. 예? 그 일리가 있는데.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근데 모든 것을 정부가 만능의 신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만능의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난이 오는 거거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좌파들이 그 윤석열 정부의 근데 또 뭐 좌파 민주당 그 당 대표가 예. 지금 막 그냥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코너에 몰려 있는데 뭔가 탈출구를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호기로 삼아서 공격을 한다 이거야. 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 위의 요소가요. 예. 제가 용산구청장이라 이거야. 할로윈 대회 한다 이거야. 내부 검토 보고서까지 공개됐잖아요 언론에. 네. 그 정도면요 현장에 가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주로 많이 인기가 있느냐 젊은이들. 그러면 이번에 사고 난 뒤 당연히 가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사람이 모르면 좀 위험하지 않나 하면 이거 좀 현장에서 지시해서라도 그 뭐 좀 이게 특 같은 특이 있었다면서 그 사람 있는데 잘못 걸리게 넘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아마. 그 현장에서도 좀 조치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전에 항상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요 지휘관이 현장에 가봐야 돼. 가서 현장 위에 여기서 다 점검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해. 근데 그러한 것이 있었느냐 난 굉장히 의심이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도 그게 이제 대한제국 때부터 거기가 있어 온 땅이잖아요.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민간이 자발적인 그 페스티벌이 많이 있어 왔다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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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 그렇게 무사히 다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죠. 근데 너 왜 그때 그 3. 폭 3.5m에 40m의 골목에서 참사가 났는데 거기 왜 그 경사를 그대로 방치했느냐까지도 그게 정부 탓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렇겠죠. 너무나 과도하게 네, 과도한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과도할 그 축제에 참여하는 개인의 개인들이 각자가 안전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그것도 사실이다 이거야. 그것도.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 정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고 윤석열 책임이고 윤석열 타도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논리는 우리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영원히 후진국인 거야. 아 그렇죠. 그 지나가신 말씀인데 네. 왜냐면 좌파에서 지금 어디까지 하면 시체파리까지 하고 있어. 그 현장에서 그 쫙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진이 막 돌아다닌다니까. 그러고 있지 지금. 그걸 보면 아 저도 그걸 봤는데 끔찍해, 끔찍해.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제 그거 보면은 옛날 항상 뭐 5.18 광주 사태 때도 그런 거 뭐 등등 옛날 전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꼭 그게 연상이 되는 거야. 이 완전히 그래서 이걸 그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공 성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말씀하지 이 결론이야. 네. 내 나라에. 빨리 이거를 해서 그렇지. 이거를 빨리 국민들 제시하시라 이거. 우리가 현재까지 분석해 보니까 경찰이 이거 약간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었다. 신화가 신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국민들이 아 저러면은 좀 안심할 수 있겠구나. 이걸 빨리 그냥 선수로 치고 그렇지. 제시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그렇지, 그렇지. 선제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네. 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잘못하면 계속 뒤통수 맞는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의 재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근데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 능력이 없어가지고 물러나는 게 좋겠다 하는 문제와 예. 이걸 갖고서 이게 좌파가 윤석열 정권의 타도 예컨대 세월호처럼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어?
그래 진상조사를 하자. 예. 그래가지고 또 진상조사를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해가지고 제2의 세월호로 몰아가는 거.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맞아요, 맞아요. 전적으로 네. 제가 저 같은 생각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네.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다는 거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네. 네. 이 정도.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은 네. 최선을 다하신 건 맞아요. 잘하신 것 같아. 근데 좀 더 그런 걸 예측해서 네. 선제적으로 해서 제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 국민들이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저런 견해도 있구나.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제동님도 이 재난 구호에 심지어 세월호 사건 때도 네. 거기에 직접 구조 문제에 네. 참여를 하셨고. 예예. 네. 네. 또 저도 뭐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위치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예, 예.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예. 무엇보다도 냉철한 이성을 갖고 내 이성과 지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예.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 대북 문제. 아, 대북. 예. 네, 이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조금 그 핵실험이요? 네. 그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핵실험 언제 할 거다 것 같다. 그게 이번 주에요. 이번 주야. 그렇죠, 이번 주입니다. 왜냐면 다음 주 11월 8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 중간선거. 그 11월 7일 날 중간선거 딱 전에 한다고 그랬거든. 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제14 당대 종료하고, 그 사이에 한다고. 그게 딱 이번 주라, 이번 주. 네. 이번 주에 그 북한 핵실험 이게 하든 안 하든 결판 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기의 일주일이 되는 거야. 지금 저 이태원 참사에다가. 그래서 오늘 북한 핵실험까지 이게 이번 주 일주가 무궁무진하게. 그렇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일입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느냐. 예, 예. 특히 북한 핵실험을 막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리면요. 예. 이거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요. 어떻게 달라지죠?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핵인질이 돼버린다니까? 북한이 질질질. 이렇게 해가지고 핵 공간 치면은 네. 학장 억제지 뭐 킬체인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그거 가지고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장난치기 맞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걸 거부를 못하는 정도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현재까지 하고 완전 차원이 틀어진다니까?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자, 중국. 네. 북한, 러시아, 중국이요. 한통속이 돼가지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완전 범지구적 안정을 완전 그냥 악화시킨다니까. 왜? 러시아 푸틴도 지금 코너에 몰려있잖아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기 뜻대로 안 풀려. 그러니까 지금 저 전술핵 사용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다음으로 처음으로 그 핵무기가 사용될 직접적 위협이 있다. 네. 푸틴. 그래서 아마겟돈 얘기했어요. 지구 종말. 그렇죠. 아, 미국 최고 저 세계 최고 핵국 대통령이 입에서 아마겟돈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거든. 푸틴이 지금 하는 게. 네. 그 푸틴이 계속해서 이야기. 푸틴 뭐라겠죠? 10월 20일 지난주에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앞으로 서방이 세계정세를 완전히 지배하던 역사적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끝장보겠다는 얘기야. 네. 푸틴. 그 다음 또 시진핑이 이번에 제14 중국 당대회에서 3차 연임했잖아요.
조국 통일을 위해서, 그게 대만하고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 포기 안 한다 이게 했잖아요. 야, 자 중국 저를 넣어줘. 푸틴 저를 넣어줘. 그다음에 푸틴은 그다음에 시진핑이 완전 한계가 됐어. 김정은이까지 7차 핵실험 딱 했다 이거야. 네, 네.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세계 전쟁 위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전쟁. 한반도. 제3차.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생기고. 한반도를 무대로. 그다음에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생기고. 그다음에 저쪽에 구라파 유럽 전선에 세계 세 군데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면 미국이 감당 불가해요. 미국이 원래 두 개 전쟁 동시에 수행 그걸 계속 그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 예. 그걸 포기했잖아. 한 전쟁만 한다고. 그 두 개 전쟁도 안 되는데 세 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났다? 불가해, 불가해요. 근데 그 상황이 우리가 염두에 안 둘 수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요. 네. 엄청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저 7차 핵실험 자체가 북한에. 네. 그 전에 이거 막아내라 이거야 내가. 내가 계속 주장했던 그거거든. 절대 7차 핵실험을 용납하면 안 된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거 사신길단하고 막아가야 된다. 근데 이걸 해버리면요.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내내 북한에 끌려다닌다 이게. 그래서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인질범한테 인질범을 나중에 좋아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이거든. 네. 북한이 7차 핵심으로 해버리면요. 네. 윤석열 정권 자체가 김정은의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든다 이거야. 가는 것까지 나는 본다 이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위험한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 이게. 결과적으로 북한하고 공존하겠다는 거지. 김정은 정권하고 네. 윤석열 정권하고 적대적 공존. 적대적이지만은 뭐 저기 주적으로까지 설정했잖아 다시. 네. 문재인이가 없앤 주적을 김정은 정권과 북한 군부, 북한군을 갖다 주적으로 다시 설정을 했잖아요, 윤석열. 네. 적은 적인데, 공존한다, 이게. 적대적 공존. 그거, 왜냐면 그게 결정적인 게 담대한 구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북한이 핵, 비핵화 약속만 해도 다 그냥 해주겠다. 그게 원칙. 근대화시켜주겠다. 한 게 담대한 구상. 그게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북한이 계속 그냥 기자가 질문을 했어. 도스트핑이 계속 그냥 탄도탄 미사일 도발하고 나중에 뭐 NLL도 도발하고 공중에서 도발하고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 입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들까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다 하면서 국민 핑계로 자기 빠져버렸어.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해서 대통령 입장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 어떻게 하냐. 아 그건 그대로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핵실험을 해도 핵 비핵화 약속만 해도 이걸 다 해주 근대화해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걸 공존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존.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막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네. 우리나라 헌법에도 어긋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자유 통일을 그 의무가 있잖아요. 헌법에. 그거 다 그냥 위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제동님은 전직 군 장성으로서. 예, 예. 자,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서 예. 뭐 미국이나 일본의 지원 여부를 떠나가지고 예. 지금 2022년 10월 오늘 31일인데 예. 과연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 예. 또는 전쟁 도발 예. 무력 도발이나 국지전이나 또는 전면전 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전쟁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핵 미사일 우리는 대한민국은 예, 예.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각오나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력 있잖아요, 무력 군사력 네. 비교가 안 돼. 북한은 이미 끝났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면전 수행 능력을 핵 미사일 빼고 예. 나머지 군사력은요. 북한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아니 핵하고 미사일을 왜 빼?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도저히 게임이 비교가 안 되니까 음흠. 북한의 열세니까 네. 비대칭 전력 소위 그렇죠. 우리가 못 가진 걸 저거 가진 게 네. 핵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재래식 전면전 수행 능력 자체가 북한이 이미 상실했다 보시면 돼. 아, 저는 확신해 확신해. 그렇죠. 근데 그 분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네. 이거는 이미 2000년도에 끝났어요. 2000년도에. 예, 20년 전에 끝났어.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김정일하고 회담할 때. 예, 예, 그때 이미 군사력 그게 역전이 됐거든. 대한민국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 앞섰다. 이거 재래식 무기. 그렇죠. 앞섰어요. 응? 2000년도 넘어가면서. 네. 내가 또 그 분야에 근무했거든.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을 이건 절대 무기잖아. 네. 재래식 군사력이 의미가 없어. 없는 게 핵이에요. 핵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네. 우리는 이제 미국이 네. 전술핵을 배치를 하건 아니면은 뭐 괌 부분에 뛰어두든 어쨌든 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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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의 그 핵 억지력 핵 엄브렐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자 이거야.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일은 없지. 예. 네, 네. 근데 김정은이 공격을 해왔어. 예. 네, 네. 그래서 전쟁에 우리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예. 네, 네, 네. 그럼 그럴 경우에 네, 네.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보세요? 100%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 100%. 아, 저는 여기 그게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뭐 재래식 군사력 아예 염두에 둘 필요도 없고 네. 이미 전면전 수행 능력이 상실됐고 대한민국 군사력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안돼. 제가 구축한 한테만 저한테 책임 주면요 북한 해군을 3일 만에 다 전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자신 있다고. 내가 확실한 걸 가지 있어요. 구체적인. 근데 다 설명을 못하지만은 그 정도로 형편없는 군사력이야. 그리고 핵 미사일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절대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에 전술핵을 자세히 배치하게 할 필요가 없어. 미국의 학자 억제력만 가지고도 충분해. 그리고 이거는 절대 제가 이제 비밀인데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이 네. 북한 원산 앞바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금도. 상시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핵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로 트라이던트 핵 미사일 16기를 딱 탑재한 다탄두로 미사일을 이렇게 수직으로 딱 꽂아가지고 핵 잠수함이 북한 앞바다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 정도가 돼 있기 나는 그래 확신해. 근데 더 이상 내가 군사 기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예. 미국을 그렇게 우리가 한미 동맹을 우습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봐서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바이든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네. 이걸 이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영역까지 왔다고 보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붙더라도 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있다. 근데 뭐냐면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네. 현대전은 네. 군대뿐만 아니라 이른바 국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 국민의 의지가 문제인데 결국 네. 전쟁을 저게 저항의지 말살이 전쟁 마지막 단계거든. 그게 의제가 중요한데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네. 아니 북한은 우리한테 핵 미사일 쏘면 우리 한 방에 몇십만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사느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국민 성명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북한 핵 위기에 대해서 케네디 대통령처럼 네. 발표하라 이거야. 그래서 학관 그 정부의 의지와 보관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국민들을 무장시키라 이거야. 정신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 그 얘기를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경우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사력도 제시하라는 거야. 얼마든지 북한을 제압할 수 있고, 만일하면 완전 자유 통일까지 시킨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핵 태세 보고서 네. 2022 NPR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Nuclear
뉴코리아 포스트 리뷰. 예. 이거를 처음으로 바이든 정부 발표했는데 핵심 뭐예요? 북한이 핵을 사용 시에는 정권 종말을 구할 거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딱 이 메시지를 내잖아. 북한한테 북한에도 메시지를 주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주고 국민들한테 주고 미국 정부에도 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북한 정부를 그 종말 종말 그냥 정권 끝내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게 핵 사용시로 돼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핵 사용시라는 거는 예. 핵 미사일 발사가 확실할 때 전자타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개념 이 개념 안에는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한국 쪽으로 쏜다든가 미국 쪽으로 쏠 그게 딱 하루도 그래 날려버리겠다는 거야.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로 내놔야지. 윤석열 정부도 어 북한이 이번에 7차 핵실험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내놔라 이거야. 아, 국민들이 좀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거. 국민들이 굳게 믿고 단결할 수 있도록. 단결하고 안심하고.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네. 신동보 제동님 방송이 예. 뭐 그동안은 좋았지만 오늘 제일 좋은 거.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케네디 대통령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사일 한 방도 건설한 것만 발견했는데도 발견하자마자 딱 9일 만에 성명 발표했어요. 그것도 성명이 꽤 길더라고 한 20분. 그래서 쫙 지금 미사일 위기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고 우리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한다 내일부터 봉쇄한다 해상 봉쇄. 그렇죠. 국민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 이 얘기를 쫙 연설하시나.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그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아이고. 이 북한의 무력 위협은 상존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내각 그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네. 국민과 단합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네? 그럼 이건 결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제동이 보시기에는 예예 예, 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의 생각 의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념. 그렇죠. 이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드라 이거야. 예?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네. 이걸 알려드리 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되잖아. 케네디처럼. 네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예예 예. 지금 우리가 이태원의 그 충격 속에서도 예,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목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까인데 우리 그 평생 군문에서 참 많은 세월을 보내신 우리 제동님 입장에서 정파를 떠나서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적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세계 그 6위권의 강대국의 자칫하면 대통령이 될 뻔했잖아요. 이재명이. 그렇지. 지금 또 제1야당 그것도 의석이 169석을 차지하는 네. 어마어마한 그 야당의 당대표잖아요. 예. 전혀 대한민국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어울리지 대한민국의 않네. 국제적인 위상, 국력, 네. 세계 6위의 강대국, 네? 세계 10위의 GDP를 잘 하는 이 진짜 이게 저 한마디로 강대국이잖아요. 네. 이 강대국 그 선진국 제1야당 대표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왜? 그분의 인품, 첫째 인품. 왜냐면 이거 리더십은 그 인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아, 저런 사람이,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제1야당의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자칫하면 국가 리더십을 장악할 뻔 했다. 대통령 될 뻔 했지. 그러니까. 24만 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네. 첫째, 인격적으로는 완전 파탄자야. 아, 자기 행수한테 한 그 전화, 그게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찌잼이라 하면 별명이 찌잼이야. 그 때문에 그걸 차마 방송에서 제 입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 말.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한테 또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뭐 부인이 이번에 그 저 그 저 뭡니까 저 법인 카드. 예예 예. 그 수사 받고 나왔잖아요. 경찰에 소환돼 가지고. 네네. 부인한테 전화한 게 또 나왔잖아. 아, 그 모르시네. 아, 나 뭐 이거 저 녹취록이? 그럼요. 여보세요 하니까 조사받고 가나 이년아 뭐라고 또 하를 내니까 병신 같은 년 이런다니까. 그래? 아니 그게 근데 왜 나는 몰랐을까? 아이고 이게 다 아니 실제로 이재명이 워낙 육성해? 아 육성이죠. 아 그 등등 자기 행소한테 한 거 자기 부인한테 욕설은 이게 아니 이번에 이재명이 그랬어? 이번에 아니고 맨 벌써 한 달 넘게 됐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 파탄자죠. 인격 파탄인다가 그다음에 이게 정과 사범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수사 중인 게 이게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는 거죠. 한 열 건데 열 건.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자기 측근 뭐 있잖아요 그 김용 정진상 네. 한쪽은 정무 쪽으로. 담당한 것 같고 하는 사람은 저 자금 이런 걸 주로 조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 입으로도 뭐 그 정도는 돼야지 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최측근으로 자기가 입이 이야기를 했어. 예. 그 두 사람 입으로 그냥 유동규 그 저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막 그냥 이제 배신감에 막 불어. 그런 한 사람 구속되고 한 사람 지금 출국 금지됐잖아요. 예. 이게 정적으로 가고 있어. 이재명 그게 이 모든 이게 저 범죄 연루된 이게 네.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그냥 목에 그냥 올가미를 딱 걸어가지고 네. 가고 있는데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네. 부장검사 강백신 이쪽에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시작했거든. 정치자금, 대선자금. 대선자금. 경선 및 대선 본선. 예,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 신도시, 뭐, 그 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장남 이동호 뭐 건, 배우자 건, 뭐, 등등 쭉 하다가 이제 정치자금으로 번졌네, 이게. 네. 이게 휘발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검찰이 딱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 이래버렸어.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권은 끝까지 간다는 거야. 검찰은. 좌고 우면하지 않겠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 받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예. 검찰이 이미 이것건에 대해서 진돗구이가 탁 물었듯이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이거 벗어나려고 하는 게 발부대고 치는데, 이번에 예. 이게 이태원 참사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쫙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 첫마디가. 현재는 수습 유료의 총력을 다해야 한다. 쫙 좋은 얘기도 하잖아요. 윤석열한테 이걸 까는 거죠. 대통령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쫙 빠진 이걸 좀 느슨하게 하는 거야. 목에 이게 올가미 걸렸는데 네. 올가미를 좀 느슨하게 지금 이거 해가지고 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심동보 제동님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재명 존재를 어떻게 그럼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의심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소위 특검 수사팀장을 처음 임명할 때 박영수 당시 특검 임명장 받고 와가지고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수사팀장 누가 하면 좋겠느냐고. 네. 의결문에 김만배 법조 출입 기자가 성일행 시키세요. 아, 그렇지. 그럼 호행호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김만배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재명 여기 저 대장동 사건의 네. 핵심으로, 강구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만배 누나, 그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을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정도만 알고도 이게 뭐 이러고 돼 있구나. 뭐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재명 확실히 이번에 손을 못, 이걸 하지 못하면은 야. 대통령 본인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국민들 잘 모르니까. 자기가 올가미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완전히 정리해야 된다고. 이재명 이야기는 그 정도까지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죠. 10월 26일. 10월 26일. 네,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예.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 열렸어요. 예, 예, 예. 그때 우리 심동보 제도님도 참여를 하셨고. 예, 제가 추도위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죠. 네. 그런데 어땠어요? 작년에도 가셨죠. 작년에도 갔. 작년은 이제 그 대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각 그렇죠. 정당이 이제 네. 대선 후보를 경선할 때인데 네. 우리 제동이 보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게 작년에 비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복잡하더라고. 네. 작년에는 차를 타고 네. 행사장을 지나서 내리고 차는 빠졌거든요. 아. 올해는 아예 딱 거기서 차단하더라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더 복잡, 사람들이 많이 온 거지. 많이 온 거죠. 네. 심지어 그 정재호 그 추진 위원장, 추도 위원장 하고 제가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갔거든. 입구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추도 위원장까지 내려가지고 그래 갔다니까. 그 정도로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어요. 열기가 팍 느껴져. 그게 왜 그랬을까요? 글쎄,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리움에 대한 그리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그리움, 그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작년 대선 치르고 현재까지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섰잖아요. 최고 리더십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또, 더불어민주당 또 당대표가 되고, 뭐 이런데 국가 최고 리더십을 구성하는 게, 국가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걸 차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네. 국민들한테, 이게 좀 뭔가 자신감을 불어넣을 정도로 약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갈증, 리더십에 대한 갈증이 박정희 대통령 이번 43주기 추도식에 예. 몰려온 그 인파가 그 대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허. 제가 좀 조금 피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고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게 전부 거의 다가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유. 거의가, 응? 전부 자발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뼈 아픈 장면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뭐 다행히 전날 그 미리 참배를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밑에 저 대통령실. 그 다음에 뭐, 저, 국민의힘, 네. 지도부 뭐, 이렇게 같이 이제, 그건 다행인데, 뭐, 제 생각에 이왕이면 그냥 추도식에 바로 참석해서 한마디 추도사라도. 그렇지. 했으면 하는 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전날 추모 한 것만 해도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댓글에 올라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나와서 맞이하는 첫 번째 추도식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분위기가 또 바뀐 거죠. 네. 그렇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추도식에 정식으로 참석해서 예. 그 유족 대표 인사 항상 있거든. 작년에도 박근영 이사장이 했고 네. 올해도 했어요. 그거를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추도사를 했으면 그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었어. 기대를 했어요. 네. 근데 결국 성사가 안 되고 뭐 전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아쉬움은 남고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생각이 있었겠죠.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행보가 네.
대단히 신중하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 거기에 참석할 경우에 이제 추도식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추도사를. 그렇죠. 그 추도사를 할 경우 그 추도사가 아 정치 재개로 곧바로 정치 재개로 읽히지. 아 추도사를 할 경우에. 그럼요. 그렇게 그런 메시지가. 그건 정치부 기자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도사를 많이 한다. 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죠. 아, 그런 것 때문에. 아, 그럼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경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오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건 아니지. 그 역시 저 생각하시는 차원이 틀리시네. 네. 이건 뭐, 굉장한 이야기죠. 그러시. 한마디 한마디가, 숨소리 하나하나가, 뭐 아버지의 업적을 이제 기릴 경우 이게 뭐 예컨대 뭐 아버지의 업적을 기반으로 뭐 박정희 향수를 뭐 자극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제 해석과 전망이 뒤따를 건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시겠네.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준비도 준비지만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출범한 지 지금 이제 5개월 조금 넘었는데 6개월이 안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나는 개무시하고 나서셔야 됨. 아, 이런 이야기시구나. 아, 저것도 일리가 있죠. 뭐 그 정도 따지 말고. 아,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소재가 있는데 그런 게 여기 대표님은 추도사가 곧 정치 메시지죠. 그렇지. 근데 처음으로 이제 사면 복권돼가 석병 사면 복권돼가지고 자유모민이시잖아요. 네. 이때 아 그래도 아버지 묘소에 그래도 기일인데 참석하는 게 인간적으로 막 정치적 메시지 다 차치하고 인간적 모습을 그냥 다 그냥 홀가분하게 보이는 것도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나는 다른 정치도 없다. 나는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 보고 싶어서 기일날 와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왔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의 그 안 한다 이거지. 사고를 한 분이 아니라는 거야. 제하고 틀리고. 그냥 뭐 인간적으로 나는 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에 나는 참석한다. 일체 정치적 의미 없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이제 정치 평론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면은 모든 게 정치적이에요. 모든 게 그게 몸에 딱 배어 있게 몸에 배어 있는 거지. 그렇게 지금. 오랜 세월 그 쌓인 게 맞아. 그러니까 무슨 뭐 예컨대 밴딩 머신이 있잖아요. 예. 정확하게 그냥 정치적 행보가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다 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시겠네. 그러니까 그건 저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인간적인 면모다 뭐 이렇게 얘기한.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 그건 제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개무시하고 나와야 된다. 이거 또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나는 이제 그 말씀이 내가 공감해 가가지고. 예. 개무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그냥 그런 스타일 아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의 주도, 신무 원려. 용의 주도하지. 근데 신무 원려 이런 스타일이라. 예. 너무도 용이 주도하다 이게.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 그 인생 역정이 워낙 파란만장하셔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자기만 혼자 나와가지고 나머지는 뭐 나몰라라 하는 얌체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난 결례라고 봐요. 나 몰래 하라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거기에도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네.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볼 때는, 완벽주의자야. 완벽주의야. 완벽하게 자기 딱 기대했을 때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는 거지. 맞아, 맞아. 흐트러짐 있는 걸 보이지. 그게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비춰,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춰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 흐트러진 모습을 일체 안 보이는 분이야. 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예. 그렇게, 저도 이미지가 그렇게 딱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날 다녀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서의, 그건 당연히 돌이지. 예. 돌인데, 그 다음날, 거기에 와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박근혜 대통령다운, 어떤 행동이 아니다, 이거지. 무슨 얘기냐? 그리고 공식 행사에 나타나서 뭐 확실히 하든지, 어정쩡하게는 못한다는 거지. 절대 동정하게 못하는 거지. 어정쩡하게.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나타나게 되면은, 이건 정치 재개야. 아. 그럼 내년에는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그건 전쟁이 때문에 모르겠으나. 후내년이 저 총선이잖아. 예, 거기 참석을 하게 되면은, 그건 언론, 본인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딱, 신문 제목은 난 이미 기억, 미리 쓸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 정치 활동 재개 시사. 딱 나와. 내년이 기대된다. 26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참석. 어? 이미 신문 제목이 나오는데 뭐. 아니 근데 전에 그 정보만 있어도 쫙 신문에 넣는다는 거지. 참석만 해도. 참석 확정만 돼도. 네. 참석만 해도 대한민국 언론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재개 하나. 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재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재개 착수 다 나오는 거야. 그날이 진짜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정치가 지금 네. 그 뭐야 이태원 참사가 네. 누가 예측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일이 황당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 변수가 되고. 네.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왜 오리가 발이 막 움직이잖아요. 예, 예, 예. 오리 가만히 떠 있는데 엄청 바쁘지. 나는 박 대통령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나는 자신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게 참 중요한 말씀. 그 책에 보면은 에 있는 말씀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재개를 뭐 한 번도 아니고 첫 장부터 끝장까지 내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재개를 위한 사전 예고편이야. 그걸 보고서 야 박근혜 대통령은 뭐 조용히 사라지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건 바보야. 아, 바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지.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뭐냐 박 대통령은 정치하겠다는 거야. 난 그거 뭐 충격을 받았는데 뭐. 그 뭐 여러분 또 읽으셨잖아. 에. 그 책이 참 그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의미. 그럼 자서전이라도 좀 쓰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100% 쓰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시간 많으신데 뭐 그걸 쓰시는 거야. 또 잘 쓰시잖아. 아, 잘 쓰지. 직접 쓰시, 난 직접 쓸 거라 봐. 그게 글을 그 단문으로 간명하게 논리적으로 잘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쓰지. 필력이 있어요. 예.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근데 그게 뭐 예컨대 그게 뭐냐면 자신한테 온 편지에 대한 답장이야. 답장을 그냥 그 빼있게 쓰잖아. 아, 근데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역사의 법정에서 시간이 걸릴 거지만
탄핵의 진실은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네? 그럼 역사의 법정을 누가 만들겠다는 이야기야?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것도 군인 출신도 대수장. 그게 그때 대수장에서 네. 편지 보낼 때 네. 그 사진 검토하고 막 회의하고 그랬어요. 우리 제동님이 하신 거 아니야? 거기 인물부터 했잖아. 그 대한민국 장성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뭐냐? 그러니까 거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 저 대수장 편지에 대한 답장은 그 또 무게감이 물론 또 제가 그 당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게감이 다르지. 좀 확 느끼지더라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절대 그 그 군 장성 앞에서 예. 내가 그 계급장 주는 것도 제가 봤잖아요. 예. 네. 아, 대변인 할 때. 아, 예. 대변인 할 때 뭐 진급신고식 할 때. 이 진급신고식 엄청나게 했거든. 군을 완전 개편하는 거니까. 3중도 수치 다. 아, 그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 정말 멋집니다. 딱 담아야 돼. 이렇게 군을 대하는구나. 이렇게. 그 왜 그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그 엄숙주의잖아요. 그야말로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탄호한 자세. 네. 조그만하면서도. 각이 나오고, 각이. 각이 나오고. 그 앞에서 뭐 군 장성들 뭐 짱이지 그냥 그 완전히 굳어버리지. 그렇지. 그 카리스마에 그냥 아 그 정도 돼야지. 그 군 장성들이 제가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 청와대 본관에 본관에서 넓은 본관 그 행사장 행사장에서 이제 이 창성 진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창성들이 뭐 5명 이렇게 쭉 걸어오잖아요. 좀 과장하면 네. 카페트의 군 장성들의 그 군화가 닿지를 않아요. 군화가 닿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카리스마 앞에서 감히 조심스러워가지고 감히 그냥 카펫 위를 그냥 무슨 마치 무슨 이렇게 아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초긴장이.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무슨 뭐 예컨대 이 발걸음이 뭐 엉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착착착착착착 와가지고 와 정말 멋지지. 그걸 봤을 때 야 저거 한번 정말 속으로 말이야. 저 김정은이랑 한번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박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 이럴 때 말이야.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예. 참 아쉽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들, 그 뭐, 개성공단 폐쇄, 뭐, 그냥 동진다는 계산 뭐. 그렇죠. 단칼에 그냥 막, 얼마나 그 화끈하게, 정말 시원하게. 예. 야, 참, 하시는데. 내가 그 장면을 본 거야. 그, 군 장성이, 연배나 경력으로 볼 때 그게 그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 그 엄청난 카리스마와 아우라, 그러니까 한 1분 전에 딱 웃으면서 입장하잖아. 1분도 아니야, 한 뭐 30초 전에. 예? 네? 싹 웃으면서. 그러니까 오후 뭐 3시에 이제 군 장성 진급 신고식을 한다. 그럼 3시에 하면 우리 딱 서 있잖아. 서 있는데 한 10초 전에 딱 들어오거든, 웃으면서. 이야, 그때 정말. 짜릿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군 장성이 아니면 도저히 연출될 수 없는 정말 한마디로 뭐라면 좋을까. 삼엄한 분위기지. 에? 아주 막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상상이 되는 상상이. 그 앞에서 그 계급 장 그 신고를 하는 그 군 장성들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그 묘한 그게 있어요. 네, 내가 그걸 봤잖아요. 조금만 따라하면서 그 조그만한 여인으로부터 그
풍겨 나오는 그게 풍겨 나오는 그 카리스마라는 건 대단한데. 아마 내가 볼 때 그 앞에서 그런 임명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게 끝나고 나면은 옷이 다 젖었을 거예요.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 이제 옆에 다과장으로 가서 네, 차를 마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를 마실 때 그 감히 박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감히 차를 마시질 못해. 그 권위에 압도가 돼가지고. 상상이 돼. 네, 그런 장면을 내가 네. 많이 봤죠. 네, 맞아요. 충분히 제가 상상이 돼. 네. 아, 근데 그런 분이 좀 지금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다. 북한 핵문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윤창준님께서 지리셨나 보. 아니, 제가 얼마나 그 북한 간이 큰 줄 아시잖아요. 저는 26살 때부터 그러니까 기자하면서 전두환부터 본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숙달 되신 분이고 내가 네, 대통령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본 다리 꼬고서 그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 대통령인 같으면 북한 진짜 핵실험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붙지. 그렇죠? 단호하게 붙지. 딱 성명 발표하고 만일에 하면은 네. 김정은 정권은 종말이다. 종말이다. 나이, 그런 말이 차고 나오는 거지.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이다. 나오지. 바이든처럼 그대로 치고 나가는 거지. 그리고 당장 지금 오늘부로 9.19 남북군사 합의하고 남북 간의 모든 합의는 다 무효다. 무효다. 딱 선언해버리는 거지. 그게 박근혜 대통령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니까. 좀 그런 확실한 좀 대통령 너무 좋겠어요. 네. 소라정님 정말.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좀 하시겠죠. 뭐. 네. 소라정님, 예.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는 내 입장에서는 예, 예. 그리고 이게 물증으로 나왔거든. 예, 예. 4년 9개월 동안의 그 옥중에서의 결의가 책으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그것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의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 옥중 서간록이죠. 그렇죠. 그거는 옥중 생활을 한번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정리. 예? 네. 지금은 전체 대통령 재임 옥중 포함해서 예, 예. 전체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야. 아이고 최배달님도 예예. 그러면. 예. 그걸 자세히 쓰셔야 돼. 그게 자세히 나와. 난 나온다고 봐요. 예, 당연히 나오시겠죠. 왜냐면 주도 면밀한 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 안 놓으면 맹해야 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한교환 이번에 예, 예. 또 한교환 집까지 얘기하려고 행사장에 한교환 총리 부인이 오셨어요. 아하. 어떤 한교환 부인 총리 내 자리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참 인사 그 사실은 그 예의인데 내키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저 그냥 그 끝냈는데 참 그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분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 추진 법무가 뭐 그런 거 맞다 회장인가? 야,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또 옛날에 한 행동하고 뭐가 좀 맞지가 않잖아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활이 한 추도식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며칠 만에 나오셨죠? 한 보름 넘었죠? 그래. 네.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준비한 것을 뭐 10분 1도 다 못 하신 것 같네. 아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잘 하셨습니다. 야, 나오잖아. 아, 봉주로 방송. 사운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주로. 아, 봉주로 방송. 네, 봉주로 방송에. 지대용 사장님. 네, 지대용 대표님. 아, 사운드 좋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다행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7시 55분. 내일 화요일 예.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네, 잠깐만요.